수술을 나중에 하나하나만 상해나가요? 하나하나. 왜냐면 그 상황이 거꾸로 매달았을 때 뒤로 쥐어쳤을 때 꽃이 각각 딱 떨어지잖아 이게. 예? 그때부터 하나씩 완성해 나가면서 옆에 꽃을 그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구상해 나가는 게 편해요. 수술 가능해야 되니까. 도자기 그릴 때는 안 그려요. 도자기 그릴 때는 그냥 도자기 그릴 때는 꽃을 다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수술을 그려요. 여기서는 안 그려요. 화산지에서는. 옆에 구, 옆에 그 얘를 구도를 맞춰놓아서 얘를 생각해 나가는 거. 수술 갈까 완성해야겠죠. 그래. 수술을 좀 가는 곳으로 나중에 뭐 어떨까 싶네요. 조금 가는 곳으로다가 하면 한꺼번에 다 맞추는데. 네? 조금 가는 곳으로면은 한꺼번에 다 맞춰. 전부 흐린 곳만 있으면 안 돼. 지난 곳도 다 그래. 그럼 네. 가지가 앞에 게 흐린 게 뒤까지라 그래. 이게 좀 굵은가요? Thank you.